안녕하십니까. 제 말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저희 가족묘, 낙골묘가 있는 곳입니다. 저희 바로 집 뒤에 저희가 이렇게 묘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른들이 사망을 하시거나 하면은 이곳에다가 바로 모시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았어요. 제가 이렇게 이 방송을 하게 된 것은 지금 그 산에 멧돼지라든가 너구리라든가 오소리 이런 야생 동물이 굉장히 많아서 묘를 파헤치는 일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낙골묘로 해서 주변을 파는 일은 좀 드문데 전통적인 묘로 해 놓은 곳 있죠. 그런 곳은 아주 파기가 좋아요. 그래서 해마다 다시 뭐 봉분을 만들고 잔디를 깔고 막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묘야 주변에다가 울타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 봉분을 시멘트로 완전히 포장을 해 놓으신 분도 간혹 계셔요. 그리고 저 주변에다가 그 철조망을 갖다가 둥글둥글 쳐 놓으신 분도 계시고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지금은 묘를 쓰지 않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멘트로 봉분을 해 놓으면 참 보기 흉하잖아요. 그런 흉물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울타리를 해놓는다고 보세요. 이 묘가 대체적으로 산에 있잖아요. 산에다가 그런 철망이라든가 울타리를 해놓는 거 정말 미관상 자연 경관에 굉장히 그 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일러드리려고 합니다. 묘를 중요시하는 자손들에게는 야생 동물들이 묘를 파헤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고 신경 쓰이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간단하게 야생 동물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나라는 윤달이 있는 해에 묘를 많이 손질을 하잖아요. 낙골묘로 바꾼다든가 또는 사초를 한다든가 이제 여러 가지를 단 윤달이 끼네를 해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윤달이었잖아요. 그럼 보통 4년에 한번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2년에 한번 돌아옵니다. 내년이 윤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묘자를 많이 손을 보실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정말로 그 야생동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야생동물 피해가 너무 많아서 묘 가장자리에 철망도 치고 콘크리트로 봉분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그 철사 있잖아요. 철사로 둥글둥글 말아놓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미관상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묘를 돌보는 분들한테 정말 골칫덩어리인 게 야생동물이잖아요. 근데 그 야생동물을 퇴치하는 방법은 아주 돈도 안 들고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예전에 옷장 같은데 조미 많이 쓸었잖아요. 그 조미 쓸어 때 넣었던 그 방부제가 있습니다. 나프탈렌입니다. 이 나프탈렌은 이제 그 산화가 돼서 날아가죠. 산화가 돼서 날아가는데 사실 옛날에 푸세식 화장실을 쓸 때는 화장실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나프탈렌을 당연히 걸어 놨고요. 옷장에도 조미 많이 쓰기 때문에 좀약을 걸어 놨었습니다. 근데 그 냄새가 굉장히 지독해요. 그래서 그 나프탈렌을 넣었던 옷장에서 꺼낸 옷은 사실 다른 사람한테 굉장한 불쾌감을 줬어요. 근데 화장실에는 옛날에 그 푸세식 화장실 너무 냄새가 많이 나니까 나프탈렌을 안 넣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문제는 나프탈렌 거의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나프탈렌이 정말 쓸모가 있더라고요. 묘 주변에 어느 정도 간격으로 나프탈렌이 작아요. 바둑돌 만한데 그거를 중간중간 이거 묻어 놓으면 그 나프탈렌 냄새 때문에 야생 동물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나프탈렌을 묘 주변주변에 묻어 놓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그 묘를 야생동물이 많이 파서 해를 끼치는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나프탈렌을 이용해서 야생동물을 한번 막아보세요. 그거 있잖아요. 이거 한 봉다리에 1,000원입니다. 이거 세 봉다리면 쌍묘, 이게 두개 묘로 돼 있는 데까지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묘 하나로 돼 있는 분은, 봉분 하나인 분은 이거 두 봉다리만 있으면 돼요. 2,0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두 번, 봄에, 그러니까 4월달이 그 한식 있잖아요. 그때 한번 해주시고,
그 벌초할 때 있잖아요. 그때 한번 해주시면 겨울에는 많이 안 건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고민이 사라질 겁니다. 저희도 저희 그 팔촌 형님네 그 묘를 동물들이 많이 파헤쳤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해도 다시 입히고 그 파는 데도 맞고 그러면서 나프 텔렌도 주변에 다 두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번 영상 보세요. 이 위에다가 그냥 잔디를 깔아요? 이제 이거 파야 되는 거 아니야? 다는 안 되고 좀 이제 훼손이 된다만 이제 아. 그거 후에 바꿨으면 아니, 여기도 이제 풀이 많네요. 보기보다 산인데. 풀이, 자풀이 많어. 아유 그럼 여기 지금 이거 관리가 되겠어 이거? 요즘엔 동물이 많아서 이렇게 묘를 많이 파헤치거든요, 동물들이. 그래서 지금 한식 전후를 맞이해서 이렇게 묘를 다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물이 파헤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묘의 주변에다가 철망도 꽂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울타리를 해놓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임시 방편이고 또 산의 모양 자체를 훼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동물이 오지 못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 지금 이렇게 묘재를 많이 파헤쳐서 여기 지금 정비하고 잔디를 다시 입힐 예정이에요. 아, 그 방법은 바로 이묘 주변에 또 분분 있는 데다가 나프탈렌을 한 개씩 묻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프탈렌의 냄새 때문에 동물들이 전혀 접근을 하지 않아서 묘도 훼손되지 않고 울타리를 뭐 치는 그런 환경을 훼손시키는 일도 적다고 해서 오늘 저희도 이묘 주변에다가 나프탈렌을 묻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묘 주변을 이렇게 울타리 치듯이 쇠줄을 해놨어요. 근데 이거가 설치하자마자 다른 분이 오셔서 나프탈렌을 묻으면 묘도 손상되지 않고 동물도 오지 않는 데서 오늘 또 나프탈렌을 사왔어요. 나프탈렌은 비싸지도 않고 해서 경제적으로도 좋고요. 또 이런 거는 설치해 놓으면 보기 싫고 또 오는 동물들이나 사람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서 나프탈렌을 이용해서 동물이 노를 훼손한 것을 방지하게 시도해보고 오려고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되잖아. 깊이 묻을 필요 없지. 하나씩. 한 개씩 묻으래요. 어구. 야, 이거 거꾸로. 이렇게 쏟아져. 사탕 같은 사탕 같은 거. 거북이 아까 사탕 같은 거. 살짝만 덮어놓으면 돼. 그렇죠. 이렇게 하면 우르 날라가게. 떠드느냐고 치고친다고 안 해도. 떨어졌어, 하나. 흘렸어요, 흘렸어. 요거. 흘린 거예요? 예, 흘린 거예요. 여기다가. 건 조금 깊이 들어오는 입구에는 사람 밟은 맛도 빠지니까, 그죠? 이 정도면은 뭐. 그럼. 반만 나오게 해도 돼? 아, 저렇게 줘봐요. 그렇게 하면 돼. 밭에도 그거 해놓으면 안 온대. 뭐 전체 망치고 그랬잖아, 우리도.
넣고? 저기 넣고. 아, 냄새 나네. 응. 그럼 얘가 냄새가 엄청 나잖아. 지금까지 제가 보여준 영상은 저희 팔촌 시숙의 그 부모님 묘에 너구리가 와서 묘를 다 파헤쳐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메꾸고 띠를 다시 입히고 나프탈렌을 묻어놓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에는 파묘라는 영화가 굉장히 인기를 누리면서 엄청난 그 관람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파묘도 역사를 모르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민족은 조상들의 묘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이 묘나 제사 문화는 없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세대까지는 이 묘를 돌보려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저희는 이 낙골묘를 다 했고 이것도 차후에 봉분을 없앨 예정입니다. 봉분이 있는 상태에서 돌보지 않으면 정말로 보기 흉한데 봉분을 하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봉분을 하지 않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저희 세대에서는 묘를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동물들이 와서 묘를 훼손시키면 자손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죠. 그 야생동물들을 채취하는 방법, 사람도 힘들지 않고 동물들도 피해를 가지 않는 방법의 나프탈렌,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좋고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서 묘를 파헤치는 동물의 해를 피해가는 그러한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농촌은요, 야생동물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생동물은 굉장히 소중한 우리나라의 자산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우리에게는 별로 쓸모없고 불편을 끼치는 야생동물이지만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 남아있는 야생동물이 큰 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불편해도 야생동물도 다치지 않고 인간도 불편하지 않고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땠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제 말입니다. 안녕.